안녕하세요. 배우 박세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프로피가 그 옛날 거죠? 네. 아, 드디어. 우와. 우와. 어떡해. 이름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얼떨떨한 기분이 더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기분은 좋아요. 제 이름이 적힌 상이라니. 다시 한 번 더. 와, 너무 뿌듯해요, 진짜. 엄마 빨리 보내줄게. 네. 제59회 백상 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 조연상 645 박세환님 축하드립니다. 와. 박세환님은 영화 645에서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북한말은 물론 그 후보에 올라갔을 때는 들뜨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가 제가 그래가지고 애써 저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명됐을 때 그 잡고 있던 것들이 탁 터지면서 눈물도 나고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또 제가 그때 좀 독감기가 있어서 두통이 와서 머리도 띵했는데 거기 상태에 떨리기까지 하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는. 지금 누구보다 좋아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고스트 식구들, 그리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그, 네, 다 했어요. 얼마나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이게 어릴 때 오디션도 이제 많이 보고 뭔가 그러면서 저는 아직 사람들이 저를 많이 모른다는 생각이 커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시간들이 소중하고 지금이 기회다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행복하게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배우 박세안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제가 너무 떨리는데 네, 제가 다 정리해서 다시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받은 대본이 645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읽고 제목이 제가 안 끌렸나 봐요. 그래서 여행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읽어야겠다 싶었는데 지하철역에서 그걸 읽다가 집을 못 갔어요. 제가 그냥 이거 너무 재밌어서 끊지를 못하겠어서 서서 그 출구 바로 앞에 서서 읽었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재밌어서 처음으로 다른 건 다 생각 안 하고 내가 재밌어서 선택한 첫 번째 작품이어서 저한테는 애정도도 남다르고 그리고 현장이 정말 선배들이 가면 씬 얘기만 계속하고 계속 연습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연기했을 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막 이렇게 말해준 오빠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엔 내가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건 진짜 저희 팀 덕분에 제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팀을 위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찍을 때는 이렇게까지 사랑을 많이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빠들이 너무 잘하고 저는 그냥 거기에 전 진짜 업혀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코미디를 잘하지? 이런 생각뿐이었고 근데 끝나고 나서 오빠들이 우리끼리 본 시사회? 이렇게 작은 시사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못 갔어요. 스케줄 때문에. 근데 이경 오빠랑 막 경표 오빠랑 제가 너무 매력적이게 나왔다고 세안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칭찬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오빠들이니까 이렇게 동생이니까 해주는 응원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그것 또한 너무 저를 예쁘게 봐주고 예쁘게 찍어주셔서 더 이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기를 정말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하다 보니까 이건 주인공이니까 뭐 이거는 어떤 거니까 이러면서 제가 점점 그 재밌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다른 너무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모든 일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이제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겨내질 못하고 그리고 너무 겁도 많고 막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집 가서 하루 종일 막 생각하고 막 다시 되뇌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제가 막 갉아먹는? 근데 제가 선택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작품은 힘들어도 조금 지쳐도 재밌더라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힘든 시간에도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앞으로도 하려고요. 저는 진짜 취미가 없었어요. 저는 제 삶이 없이 연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도 이거는 뭐 역할에 도움되니까 한 거고 기타를 배워도 이거는 이 드라마에서 필요한 거니까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번아웃이 전 조금 크게 왔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소파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저를 검색을 했는데 저는 늘 제가 뭔가 못났고 부족하고 막 왜 이렇게 이땐 이랬고 막 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채찍질을 하고 근데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해서 봤는데 몇 년 전에 저는 생각보다 예뻤고 괜찮았고 물론 이 작품이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배워나간 것 같고 이게 갑자기 확 생각이 들면서 진짜 누군가한테 딱 맞은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확 해결이 됐어요. 왜 이렇게 나는 내 자신을 안 좋게만 생각을 했지? 막 너무 큰 행복을 바라는 것 같고 제가 너무 큰 거에만 저렇게만 돼야 대박이 난 거다, 행복한 거다라고 제가 기준을 그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거에도 행복하려고 하고 좀 소소한 취미들도 찾고 그러면서 저를 조금씩 분리하면서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그 번아웃을 극복하게 해준 것도 연기는 맞아요. 뭔가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특색도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한 이미지가 이렇게 뭔가 탁 없이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헷갈린대요. 이렇게 인생아랑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645랑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나는 크게 이렇게 이미지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나고 그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건 뭐 옷이건 이거에 크게 변하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서 오래오래 연기할 수 있는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제가 유독 교복도 많이 입고 좀 청춘물을 많이 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청춘물이라서 다들 너무 어리게만 보시고 좀 착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쁘다 착하다를 구분할 순 없지만 좀 그럴 것이다, 그런 역할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으셔서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네, 저도 30입니다. 진득한 한번 네, 어른의 이야기를 해보고도 싶고 그렇다 해서 교복이 싫은 건 아니다. 네. 저는 이 제가 좀 재밌고 사랑하는 연기를 오래오래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 뭐 쉬지 않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그건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너무 힘든 작품을 하면 쉴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냥 오래오래 기억 남고 싶고 저도 오래오래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예요. 지금까지 박지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